가평군의회는 1월 19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304회 가평군의회 인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배영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희망을 드리기 위해 모든 방안을 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명수 의원은 아동학대 없는 행복한 가평군을 만들기 위하여라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른과 아동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고 이 밖에 조례안 7건의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도에 선정된 올해의 사자성어 중 많은 이들이 힘을 합치면 산도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인 중력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저희에게 아낌없이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위기 극복과 국민 모든 분들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기 위해 가평군 의회의원 모두는 국민들의 소리에 하나하나 줄여 듣고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모든 방안을 살피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최선의 환경은 시설보다는 가정인 것을 생각하며 그 가정이 아이에게 행복한 울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른, 즉 부모가 변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아동학대의 변명으로 이용되고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조항이 2021년 1월 26일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아이들을 훈육하는 방법으로 체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인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옛 말이 있습니다. 성인들은 모두 아동의 보호자이며 성인들은 모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일을 여러 기관이 함께 협력하고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은 안제 1조부터 안제 2조까지 법률 근거 개정 및 다른 조례와의 단계 규정 등을 규정하였고 안제 3조는 신청 없이 예산 계산이 가능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가평군의 인시회 제1차 본회의 참여를 선포합니다.